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거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민관의 의거 정도로 끝나요. 그렇게 주요 의거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봉창 의사의 의거하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제가 한 번에 모아서 할게요. 왜냐면 한인의 국단에서 이제 모아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지난번에 한인애국당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봉창 의사. 용산에 있는 문창고등학교 졸업하고, 용산역에서 영무원하고 운전 수습생을 하다가, 오사카로 건너가요. 일본식 이름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일본어도 굉장히 잘하고, 이제 현지인으로 적응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일본 애들한테 조센징이라고 차별받게 된 거야. 이미 용산역에서 근무할 때도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진도 늦었고요. 봉급도 깎이고, 이미 차별 대우의 그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1928년 10월 10일,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이때 즉위식을 해요. 근데 11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히로히토 이봉창 의사가 구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봉창은 순수하게 그냥 천황의 그 얼굴 보고 싶어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일본 경찰이 한글 편지를 발견을 하면서 이제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편지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결국 이제 뭐 다른 뭐 형벌은 안 받고 풀려나긴 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 구금이 된 거예요. 일주일 정도 구금이 됐는데 조센징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늦게 된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봉창 의사는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동생인 안공근을 만나가지고 임시정부를 알게 되고 이제 상하이에 가요.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 갔는데 일본어를 너무 잘해. 임시정부 요인들하고 접촉을 할 때도 일본어를 먼저 썼다는 이유로 그래서 임시정부 인사들이 의심을 해요. 근데 이제 백범이 저 사람 진짜 독립운동 하고 싶어서 온것 같은데 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김구는 이동령과 조선왕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어가면서까지도 이봉창을 지원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일본 총영사관의 경찰까지 진으로 뒀을 정도. 그래서 이봉창 의사가 이제 의거를 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려 했어요. 근데 그때 상해 부두까지 나와가지고 일본 경찰이 부두까지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마중 나온 일본 경찰까지 있었을 정도로 일본의 지인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이봉창 의사를 밀정이라고 의심을 하니까 술하고 고기를 직접 사와가지고 외환을 도살하기는 극히 용이한데 하고로 독립운동자들이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용이할진데 아직까지 왜못 죽였겠소 하니까 자기가 예전에 도쿄에 있을 때 천황이 어디에 간다고 하길래 보러 갔었는데 천황이 자기 앞을 지날 때 이때 나에게 총이나 작탄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감촉이 생겼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취중진담이었다는 거. 그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이런 거. 실수인지도 몰라 하면서 김동률 씨의 취중진담이 생각나지만
어쨌든 그거는 전혀 별개의 일이고요. 그리고 며칠 뒤 백범에게 가서 그 뜻을 말하게 돼요. 근데 김구는 그때까지도 이봉창을 100% 믿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백정선이라는 가명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요, 죽을 때까지 백범의 이름을요, 백정선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31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봤다. 그래서 영원한 쾌락을 꿈꾸며 우리 독립사원의 아홉의 헌신의 목적으로 상해로 왔다. 그래서 하룻밤 둘이 같이 자면서 일본의 관리에 대해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신문을 받게 되거든 대답할 문구까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범이 헌옷 주머니에서 이제 돈 뭉치를 해서 주면서 일본 갈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오라. 그래서 이틀 후에 왔는데 다시 이제 중흥여사에서 그 하룻밤을 자요. 근데 이때 하는 말이 선생님이 돈 뭉치 주실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어떤 놈을 믿으시고 이렇게 큰 돈을 내게 주시나.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떼어먹기로 뭐 법조계 밖에서 한 건도 못 나오는 선생님이 나 어쩔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에 좀 신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영웅의 도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1931년 12월 13일에 한인내국단에 가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이제 백범이 눈물을 흘리려고 하니까 자기는 영원한 쾌락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라 하고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위에서 그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떠나요. 일본어로 잠입을 했는데 이제 거사 전날 도쿄를 원래 도쿄에서 지내다가 거사 전날에 도쿄를 벗어났어요. 이제 뭐냐, 일부러 숙박지를 도쿄에서 외곽으로 나간 이유는 천황이 행차하는 전날 밤부터 각 치안 기관에서 도쿄 관내에 음식점, 여관, 뭐 절, 각종 공공장소를 다 검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일부러 이봉창 의사가 그 의거 전날에 도쿄 밖에서 잤다 그래요. 자, 그래요? 1932년 1월 8일 도쿄 교회에서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히로히토 천황을 겨냥해서 도쿄 경시청 부근에서 수류탄을 던져요. 근데 문제는 마차 여러 대 중에서 어느 게 진짜 천황이 탄 건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대충 맨 앞에 차는 아니었을 것이다. 맨 앞에 차는 보통 호위용이다. 그래서 두 번째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은 명중을 했어요. 문제는 히로히토 천황은 보통 맨앞 차에는 안 가잖아요. 천황이 맨앞 차에 안 타고 두 번째 차에 타고 있었지 않고 두 번째 차에 있다 폭탄을 던졌는데 히로히토는 정작 1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흔히 지금도 대통령이 이동할 때요, 대통령이 탄 차하고 똑같이 생긴 자동차가 다섯 대씩 가는 게 대통령 경호의 기본 그 매뉴얼이에요. 어쨌든 그때도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를 그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봉창 의사의 폭탄은 이제 2호차를 끌던 말하고 그 2호차에 탔던 근위병이 그 부상을 입었어요. 참고로 그 당시의 타임지 기사에 따르면요, 그 폭탄이 터졌던 2호차의 말은요, 그 몸빵을 천황을 몸빵을 해줬다 해가지고 보상으로 당근 한 상자를 네,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당근이지.
자, 어쨌든. 그래서,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그, 이봉창 의사가 던진 줄 모르고, 그 옆에 있던 일본인을, 그, 때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때렸어.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때리니까, 그, 뭐냐. 이건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나다. 숨지 않을 테니, 점잖게 다뤄달라. 해가지고, 나름 그 구타는 안 당하고, 신사적으로 그 체포가 돼요. 그래서 1월 8일, 거사 직후, 오후 3시 50분에 공식 취조를 시작을 했어요. 공식 취조를 시작을 했고, 근데,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서 몇년 살아가지고 일본어를 겁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신문은 통역 없이 일본어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띄우고 그 뭐냐 중대한 범행을 그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성하는 관념은 없다. 하여간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재판장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대심원에서 공판을 열려서 바로 9월 16일에 첫 공판을 했고 9월 30일에 사형 선고 그리고 이치가이 형무소에서 그 대역죄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 처당을 포함한 황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대심원에서 1심 재판만 행해져서 항소가 안 됐고 사형만 선고되는 행위였다 그래요. 이후 광복 후에 이제 백범이 박열 열사를 통해서 이봉창 의사의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태까지 그 사진 한 번도 안 띄우고 있었죠?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 사진도 안 띄우고 하고 있었네. 자, 코는 매헌이에요. 코는 매헌이고, 그, 덕산 출신이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 현장은 제가 이제, 갔었잖아요. 제가 이제 갔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908년 6월 21일생이고, 그래서 일본인 교사 아래에서 일본어 기초를 배우다가요, 일본인 교사가요, 나는 일본인입니다 라는 문장을 따라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 근데 윤봉길 옆에 앉아있던 짝꿍이 나는 일본인입니다 하고 따라한 거예요. 나는 일본인입니다 하고 했더니 윤봉길이 짝꿍을 발 밟고 이런 삐 외놈된 기분이 어떠냐. 조선 사람이 외놈 되려면 얼굴 생긴 것부터 뜯어고쳐야 돼. 성형수술 해야 돼. 이런 말을 남겼다. 이런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동급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해 루신공원의 그 기념관에도 있는 이야기인데, 글자를 몰라서 아빠의 묘소를 찾지 못하는 농부를 보고, 이때 근처에 있는 묘비를 모조리 뽑아와서 윤봉길 앞에다 내려놓고, 이거 확인 좀 해주시오. 했는데, 정작해서 묘비는 찾았어요. 근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당신의 부친 묘에서 뽑아온 것인지 기억을 하시오. 라고 물었더니, 농부, 몰라요!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농부를 보고 교육의 뜻을 가져서 월진회를 조직하고 이제 야학을 시작해요, 이때부터. 학교를 안 다녔거든. 그래서 나는 일본인입니다 하는 그 짝꿍을 폭행한 이후 3.1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이후로 학교를 자퇴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때는 월진회를 조직했는데 현재는 매헌 연봉계를 월진회로 바뀌었어요. 매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만주로 건너갔고 한인애국당에 소속되어가지고 그 이제 칭다오로 가가지고 일본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니까 죽을 자리가 없어졌다 하면서 임시정부로 가서 백범을 만나요. 그리고 이봉창 의사와 같은 일로 써주세요.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는 바로 상하이 홍카오 공원, 현재 루신 공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그 옆에는 지금 요 건축물 있죠. 홍카오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홍카오 축구 경기장이 있고 요 옆에 있는 중국의 지하철역도 그 홍카오 축구장역이에요. 내가 가봤어요. 내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상하이에서. 사진 찍어오길 잘했어. 이럴 때 써먹을 수가 있네. 그래서 이제 의거를 해요. 의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광장에서요, 이렇게 폭탄을 던져. 폭탄을 던지고, 이제 두 아들한테 중국 갈 때 이미 유서를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 1949년,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역시 시신이 이봉창 회사에 유해하고 같이 수습돼가지고, 이제 예산에서 윤봉길 열사비 그 제막식이 열렸죠. 그리고 작은 아들은 두 살 때 사망했고, 장남은 대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장손녀 윤주경 씨는요, 제18대 대선 때 박근혜 씨 캠프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던,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필 왜 박근혜 씨 밑에서 일을 했을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어쨌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윤주경 씨가 그때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엄청 그 비판했던 적 있죠. 뭐 그랬다 그래요. 장손자 윤중 씨는 지금 현대자동차 연구원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 조카 중에는 그 사업 실패하고 월북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조카 중에서는요, 그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는 흔히 그 윤봉길 의사의 그 폭탄을 도시락 폭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 썼던 폭탄은 수통 폭탄이에요. 그래서 그 원래 실제로 김홍일 장군이 제작해서 도시락 모양하고 수통 모양으로 된 그 폭탄이 있어요. 그래서 던진 거는 수통이었고요. 도시락은 못 터졌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그 윤봉길 의사도 이제 일본에서 순국을 했고요. 윤봉길에서 순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신은 나중에 그 시신은 나중에 이제 그 박열 열사에 의해서 수습이 돼가지고 백범이 역시 그 들여와서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
이제 삼이사 묘가 효창공원에 가면 있어요. 효창공원에서 이제 효창공원에 이제 그 했고, 삼의사 묘 옆에 백범의 묘가 있어요. 백범의 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장례가 치러졌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 그 홍구축구장 옆에 의거를 했던 이 꽃, 지금 여기는 그 잔디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기는 화단이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가 아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원래 의거 현장이에요. 여기가 원래 의거 현장이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기념관은 여기에 세워졌다 그래요. 실제 기념관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나중에 루신공원 갈 일이 생길지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에 가면요, 네, 여기에 그 뭐냐, 윤봉길 기념관이라고 그 한글로 쓰여 있어요. 매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헌의 호를 따가지고 매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기에 가서 이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인데 여기가 실제 의거 현장이 아니에요. 실제 거기가 좀 뭔가 되게 구조물들이 좀 많아요. 그 주변에 막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사실 그 공원 그쪽이 약간 좀 구조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그 뭐냐, 상하이 사변 승리 기념으로 생일 파티를, 일본 천황 생축 파티를 여기서 할수 있었겠냐, 그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에요. 찾아보니까 여기야.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영상을 나누고, 그 이봉창 윤봉길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 이제 마지막이죠. 부민관 폭탄 의거 사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